전까지 했고요. 뭐 1초에 100개 쿠키 할때뭐100 cookies per second. per 대신에 on나 every 같은 걸쓸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she가 하는 행동이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e가 makes 하고 and gives 해야 된다 했어요. giv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 she makes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and give 했는데 틀렸다는 거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and gives, 그다음에 그 give away가 이어 동사라서 gives away them 하면 안 되고 gives them away, 이 어순 단어의 순서, 요거 순서 꼭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더 cookies를 썼으면 gives away the cookies도 되고 gives the cookies away도 되지만 them으로 바꿨을 땐꼭 사리에다 낑거 놓으라고 그랬고요. 뭐, to the hungry childre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며칠 후에,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며칠 뒤에 나는 내 만화 소설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보여주다라는 동사가 이 동사가 사용될 건데 이 녀석이 이 형태로도 되고 그다음에 자명식 둘다 된다라는 거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이 행동 자체가 전부 다 과거 시제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뭐이 쇼라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 시제에 맞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뒤로 가 있는 거 봐서 지금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사형식으로 돼 있다, 삼형식으로 돼 있다, 삼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적절한 전치사에 대한 얘기, 뭐 to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for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어느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라는 이 표현도 보면 이게 이제 some 이런 걸쓸 수도 있어요. some day는 안 되죠. some 뒤에 셀수 있으면 some days later 이렇게 해도 되는데 some이랑 같은 의미로 쓸수 있는 게 뭐도 있고 뭐도 있느냐면 a little도 있고 a few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some하고 a few, a little이 같긴 하지만 마치 a lot of가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것처럼 a lot of가 many도 되고 머치도 되죠. 뒤에 셀수 있는 복수형이면 many의 뜻으로서 many 복수고 머치 머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머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some도 date도 되고 이렇게 뭐 some money 이런 것도 둘다 되죠. 근데 a little 뒤에는 a little money밖에 안 되는 거 있죠. a little money밖에 안 되고 a few books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some 대신에 a little을 쓸 거냐, a few를 쓸 거냐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a few days를 써야 되는 거죠.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a few days later 대신에 after a few days를 쓸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란 표현으로 after 뒤에 명사, after는 전치사로 사용되니까 after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after a few days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fter 안 쓰고 later를 쓰면 later는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갑니다. a few days later 뭐이 표현 둘다 이렇게 알아두면 서술형 문제에 대비가 될 거고요. 며칠 후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I가 showed 했다 무엇을 my graphic novel이겠죠.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show라는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목적어가 먼저 나왔다? 그렇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는 전치사 여기서는 show니까 to를 붙이는 거죠. to my friends 이렇게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지금은 사형식인데 사형식 바꾸면 whom에 대한 대답을 넣고 what에 대한 대답 그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이렇게 할수 있다는 내용이 그 다음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의 반응이죠. 굉장하구나.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이 슈퍼 히어로를 마음에 들어한다. 뭐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이유를 뭐 간단하게 표현했네요. 그녀가 매우 멋지다. 이거에 보면 이 멋지다라는 표현을 뭐 C로 시작한다든지 A로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형용사로서 멋지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형용사 뭐 쿨이라든지 어메이징, 어썸, 판타스틱
terrific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멋지다라는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는 것을 말했다니까 여기에 말하다 동사 중에서 say를 쓸 거고 시제가 과거니까 said의 형태로 said all my friend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awesome 썼네요. awesome, cool, fantastic, terrific. 그 다음에 I가 like 한다 이 말이죠. I love 한다. like를 넘었네요. this superhero. 그 다음에 she's so cool. 그쵸? awesome, cool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she's so awesome, she's cool 하고 said all my friends 됐습니까? 내 친구들 모두들 말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뭐 요런 표현들 뭐 쿨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요런 뜻이 된다라는 거 보고요. 그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거 있지 뭐이 표현은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표현이라 합니다. 주의를 끌기 표현. 그거 있지 너뭐 그거 있지 너 어제 그거 봤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있지 어제 뭐 여자친구들 뭐 컴백했어 뭐 이런 것들 할때 상대방의 주의 끄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 학교 식당 직원 중한 분인 조리사님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할 때 A를 B를 본떠서 만들다라는 수고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A를 B를 본떠서 만들다라는 수고는 A on B죠. 그렇죠? 모델이 명사인 줄 알았더니 동사로도 쓰이고요. 모델 A를 만든다. on B, B를 본떠서 이 수고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 표현 보이죠? 요거 뭐뭐 둘중한명할때 요거 조심해야 되죠. 뭐뭐 둘중 하나 할때 뭐라고 그러고 one of 플러스 반드시 무슨 명사. 그렇죠, 이 복수 명사 꼭돼 있어야 되는 거. one of 복수 명사 사용될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사를 뭐라고 하면 될까? 쿡인가요? 워커 이렇게 돼 있나요? 워커라고 표현됐나요? 네, 워커. 네. 라고 뭐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뭐 누구누구에게 라는 거 이번에 말했다는 A에게 B를 말했다 이런 표현이니까 뭐 이거 to를 쓸 수도 있고요. to를 say라는 동사를 쓰고 to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tell이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있지? 라고 그럴 때 물어본다? Guess what? 저 뭔지 알아? 저 뭔지 맞춰봐 이런 뜻이고요. 자, 내가 만들었던 거 과거니까 아이가 모델 됐다. 이쵸? 누구를? 허를. 그쵸? 그 다음에 전치사 묻겠죠? on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겠죠? on Miss Lee,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 이 쉼표에 대한 얘기 뭐 무슨 얘기 할지 알죠? I murdered her. 뭐 her는 this superhero 대신 맞죠? I murdered this superhero. 나는 superhero를 만들었어. On Miss Lee, one of our school terrier workers라고 뭐 I told 썼네요. I told them 됐습니까? 그래서 A에게 라는 것을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쓰는 동사는 tell이죠. 사형식이 가능한 말하다 동사 중에 여러분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동사는 tell입니다. tell. 뭐 them이 가리키는 건 my friends죠. all my friends. 나의 친구들에게 말했다. guess what? 뭐 주의 끌기 표현이라 했습니다. I murdered this superhero. 이 스퀘어를 전치사 on 뭐 비워놓고 많이 물어보겠죠. 모델 A on B 아니야. 그 다음에 이러한 쉼표를 보고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동격. 그렇죠. 뭐뭐인 뭐. 저 여기도 위에도 해석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학교 식당 직원 중한 분인 미스 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 murdered Miss Lee,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동격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할수 동격을 쓰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 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미스 리는 미스 리 is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그렇죠. 요거랑 요 부분 요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is를 넣어도 문장이 하나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동격입니다. Miss Lee is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오케이, 동쪽에 쉼표고요. One of the 이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뭐 둘중한 명이죠. I told my friends 친구들에게 말했다. 오케이, 그래? 친구들이 뭐 구경하러 가겠죠. 미쓰리 구경하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A에게 B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이 먼저 나오네요. What을 누구누구에게 미스 리에게 보여드렸다. 뭐 사형식도 가능하고 삼형식도 가능한데 일단 I가 showed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my graphic, no, my book 이랬겠네요. My book. What이 먼저 나왔어요. What. 그렇죠? What이 먼저 나왔으면 whom은 뒤로 갈때 반드시 전치사를 달고 가야 되고 show니까 뭘 달고 간다? To Miss Lee 해야 되는 거. I showed my book, my graphic novel to Miss Lee. What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식은 삼형식이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말하면서 집어던지진 않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녀 또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시제는 과거고요. 뭐 또한 역시는 끝에다 넣을 수 있고 중간에 넣을 수도 있는데 뭐 끝에 넣나요? 그렇죠. 끝에 넣었으면 to겠죠. 그래서 she liked it, she loved it, she loved it 했네요. to. 뭐 also를 넣으면 also의 위치는 빈도부사와 같은 위치입니다. She also loved it. 얘는 my graphic novel 대신 왔죠. my book 대신 왔죠. Miss Lee loved my graphic novel too. 친구들도 좋아했고, 저 Miss Lee도 좋아했다. 마음에 들어 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또한 말했, 이번에는 올소를 쓸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했단데 A에게에 대하여네요. 그렇죠. 그래서 A에게 B에 대해서 말하다 할때 전체 문장의 구조는 tell A about B가 전체 문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고요. 시제가 과거니까 told가 되겠죠. also의 위치는 told 앞에 있을 거고요. 그녀는 또한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자, 이 문장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바로 뭐냐? 동료는 동료인데 어떤 동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 그쵸.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진이란 말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였는데 이 다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 한다? 관계사절이라 그러죠. 관계사는 이렇게 하는 역, 관계사절이 하는 역할은 형용사 역할하는 거고 선행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선행사가 종류가 뭐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무슨 격이냐 이 관계사가 무슨 격이냐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잘 아직 안 나왔던 소유격도 있고 뭐 이렇죠 뭐 이런데 주격일 때 조심해야 될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동사가 나오니까 그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말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있던 거 하고 이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건 팩트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써야 될것 같은데 현재 시제 써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 시제를 쓴다면 이게 have가 돼야 돼요? has가 돼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선행사죠. 그러면 데이 해브냐 데이 해즈냐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also told me겠죠. she also told me. 오케이 뭐에 대해서 about her. 그렇죠.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죠. co-workers죠. about her co-workers.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근데 선행사가 co-workers니까 원칙상 Who had special talent? 해야 되죠. 여기에 복수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니까 능력도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겠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오케이. 그래서 뭐 also의 위치인 건 중1 때 문법입니다. 뭐 지나갔지만 빈도부사랑 같은 위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tell A about B라는 거. Her co-workers에 대해서 얘기했다. Workers는 workers인데, who had special talent. 특별한 special talent를 가지고 있었던 co-workers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o-workers는 다 어디에서 일하는 co-workers겠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수국 카페테리아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스쿨 카페테리아에만 직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 대신 쓸수 있는 건 that 가능하고요. 뭐 얘는 뭐 선생님 생각할 때는 팩트기 때문에 have를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의 일치를 이루어준다 시제의 일치 그러니까 절대로 has는 쓸수 없다라는 거 day인데 day has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눴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나누면 여기서 나뉘고 얘는 뭐로 분리되느냐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y had a special talent. 그렇죠. 그러니까 후가 하는 역할이 마치 접속을 시켜주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고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and they had a special talen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코워커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뭐 스페셜 탤런트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한 명, 그 다음에 또한 명, 다른 한 명, 이런 거.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거, 됐습니까? 이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 중요합니다. 뭐, 공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빨갛고, 다른 한 개는 파라면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 하면은, one, the other 한다고 했어요. one, 블라블라, one is red.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안 남았어요. 라는 뜻이었어. the other.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공이 세 개가 있는데 뭐, 하나는 뭐, 빨갛고, 하나는 파랗고, 다른 하나는 노랗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one, another.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뭐 한다? the other. 이렇게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일부분은 블루고 나머지는 싹다 남은 건다 레드다 이럴 때는 뭐 한다고 그랬냐면은 some are blue 남은 것더 없단 말이죠 some are blue 그 다음에 the others 더 없단 뜻으로 더 얘기할 거안 남았어라는 뜻으로 더를 붙인다 했죠 the others 블라블라 그리고 이게 the others 같은 게 이게 사람을 얘기하면 the others 대신에 the other people을 쓸 수도 있습니다. the other people. others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또뭐 전체적으로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뭐 까맣고 하얗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유 다 얘기하긴 힘들고 이런 느낌이다. 이럴 때는 뭐 한다 했습니까? 몇몇은 빨갛고요. some are red. 그다음에 남은 거더 있어요. 얘기 안한 부분이 있어요. 라는 뜻으로 더를 쓰지 않고 others를 쓴다 했죠 이럴 때 some blah blah others blah blah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영어에서 뭐별 이상한 규칙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핵심은 남은 거더 없어요 라는 뜻으로 뭘 쓴다 더를 쓴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개를 얘기할 때 another 뭐 이런 얘기 쓴다라는 거 남은 거더 있어요 할 때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라면서 조금 뭐 나중에 보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또 다른 학교 식당 직원이 여기 또 동격 나오겠죠. 뭐뭐인 뭐 밥조리사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뭐 했다 우승했다 뭐 무엇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무엇을 해도 될것 같네 이게 우승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미스 박 해놓고 실패하고 이제 어너더죠 이제 아까 얘기했 또 다른 한 명이니까 어너더 쓴다 해서 디어더 이런 거안돼 어더도 안 되고 디어더도 안 되고 여긴 어너더 자리야 아직 이 뒤에 뭐 다른 사람 뭐 파크 레인저였던 사람 아직 얘기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면 누가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이 블라블라블라 막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너더를 썼다 그렇죠. 언어더를 썼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V 프로그램 진행자야. 근데 지금 시간 다 됐어. 그렇죠. 지금 빨리 잘라야 돼. 뭐 광고 나가야 될 시간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말 시켰더니 이 사람이 언어더라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어떻겠어? 급하겠죠. 왜? 이 사람이 뭐라고 말 시켰더니 언어더라 그러고 있으면 이 다음에 할 말이 아직 덜 끝났다는 사인이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언어더가 나왔습니다. 이때 뒤에 아직 얘기 안한 사람 남았다는 사인이죠. 언어들 카페테리아 워커 미스 박 언어더스 카페테리아 워커가 시제가 우승했던 게 당연히 과거. 과거니까 종이 내고 원
댄싱 컨테스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고,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한국 방문하다가 뭐였어? 그렇죠, visit Korea. 그렇죠? 이거 하듯이 visit Korea가 go를 쓰면 go to Korea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러면 이게 visit이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윈도 똑같이 자동사도 타동사다. 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윈더 컨테스트 이런 식으로 윈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난 헷갈려. 아, 그럼 윈은 타동사, 윈은 타동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 윈더 컨테스트. 됐습니까?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다가 뭐야? 윈더 컨테스트. 그렇죠? 윈인더 컨테스트 안 하잖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뭐 동격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another를 쓰는 것도 얘기했어요. another. 아직 얘기 안한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뜻으로서 아직 얘기 덜 끝났어요라는 사인이었죠. another cafeteria worker. wanna dancing contest. 그럼 dancing은 둘 중에 뭔지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거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라고 묻는다면 구별하는 방법은 얘가 얘를 꾸며주는지 뭐뭐하는 것인지죠. 그러면 얘가 시합이잖아, 시합. 만약에 얘를 현재 분사라고 생각한다면 시합은 시합인데 뭐하고 있는 시합이야? 시합인데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고 방금 증명한 거야? 현재 분사가 아니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하는 것을 겨루는 대회? 춤추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뭐다? 동 명사다. 됐습니까? 러닝맨 할때 비슷한 거야? 러닝머신 할 때랑 비슷한 거야? 그렇죠. 러닝머신 할 때랑 비슷한 거죠. 됐습니까? 춤추는 것을 겨루는 대회라는 거. 얘는 현재 분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거 이제 ing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할때 그거는 둘중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러닝맨하고는 다르고요. 러닝머신 할 때랑 똑같은 러닝하는 것을 위한 기계. 댄싱 하는 것을 겨루는 대회란 뜻입니다. 동명사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뭐인 뭐 동격도 나오죠. 저 뭐뭐인 뭐 학교 관리인. 학교 관리인을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스쿨 제니터죠. 미스터 김은. 자, 한때라는 표현할 때뭘 쓰면 됩니까? 그렇죠. 원스죠. 이 원스가 뜻이 많은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뜻 중에 원스가 무슨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험심 있는 공원 관리라고 했는데 일단 공원 관리는 뭐예요? 파크 레인저. 그 다음에 언제 팩트야? 과거 팩트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할 거고? 과거 시제로 표현할 거고. 파크 레인저. 그 다음에 모험심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뭐다? 어드벤처러스죠. 어드벤처러스 파크 레인저. 어드벤처러스 파크 레인저는 뭐셀수 있는 명사니까 어나 언 중에 적절한 거 붙여줘야지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격도 사용해서 뭐 미스터 김 하겠죠. 쉼표. 동격의 쉼표도 나왔고요. 더 스쿨 제니터. 더 제니터 오브 스쿨 했네요. 앤 아워 스쿨. 이렇게 길게 했네요. 저 미스터 김 Our school janitor 해야 되는데, the janitor at our school.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요. 전치사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디에서 뭐인? at our school에서 janitor인 Mr. 김이. 이제 시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was, once, on, adventurous park ranger. 됐습니까? 그래서 동격도 나왔고요. 뭐뭐인 뭐. At our school에서 janitor인 Mr. 김은 뭐 한번 길어봤자 he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he was 하고 있죠. 그 다음에 once의 다양한 의미 좀 이따 자세하게 짚어볼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Venture Park Rang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once는 여기서는 한때란 뜻이죠. 근데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이란 뜻도 있죠. 근데 얘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번이란 뜻으로 쓰인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랬었었지. 그 다음에 이제 once가 또 무슨 뜻도 있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나올 건데 일단 미리 알아두세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건 접속사로 쓰일 때예요. 여러분들 원스에 대해서 지금 알아둘 뜻은 한때, 한번,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한때란 뜻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 지금은 더 이상 아닌 뭔가를 얘기할 때 쓰는 once고요. 이거는 이 once가 한 번이라는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 이건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한번뭐 중국에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한때 가봤다가 아니에요. 한번 가봤다, 두번 가봤다. 그러니까 한때란 뜻과 한 번이란 뜻이 비슷해 보이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한때입니다. Okay,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he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Adventure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park ranger를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아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adventure는 명사고 adventurous라는 형용사형이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Okay, 그 다음에 뭐 나는 쓰는 것을 원한다 이러겠죠? 나는 쓰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슈퍼 히어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들에 대한 슈퍼 히어로 이야기. 전치사 달고 뒤로 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영어스럽게 끊어놓으니까 이상해 보이네요. 저는 저 그들에 관한 슈퍼 이야기를, 슈퍼 히어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가 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당신은 이 말이죠. 지금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냐. 미스 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미스 리한테, 미스 리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그분들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어때요?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고 있다? 겁 만들고 있는 그 녀석 있겠죠. 그분들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 헤이, 그것은 여기에 이거 대신 왔죠. 그들에 관한 슈퍼 히어로 이야기,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내가 좀 물었다. 이거 ask 같은 동사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쓰고 싶다라는 표현은 뭐 I'd like to write 하면 되겠죠. I'd like to write. 난 쓰고 싶다. 무엇을? 슈퍼히어로 스토리즈 했는데 복수형 썼네요. 이야기들 뭐에 대한 about them이죠.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그 다음에 계속 저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Think that 있나요? 없나요? That 생략했네요. They will like it like that 했고요. I asked Miss Lee.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요거, 일단 요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하고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뭐 ing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 스토리 뭐 Y로 끝나는 명사 앞에 자음 있으면 Y를 I로 고친다는 거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About them, them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생략됐죠. 완벽한 문장을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뭐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hat을 생략 안 하면 Do you think 뒤에 that이 몇번 나오냐면 that이 두번 나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생긴 이 det하고 여기에 이 det은 전혀 하는 일이 다른 거죠. de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I asked Miss Lee. 오케이. 그래서 I'd like. 자,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 그렇죠. I 뭐 would 대충 쓰면 안 되겠네.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Want. 그렇죠. want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writing의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want처럼. 자, like는, 자, like하고 would like가 다른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like는 좋아하다는 뜻으로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도 되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근데 would like는 달라요.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뜻이고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riting의 형태 쓸 수가 없어요. I would like to write 해야지 I wanted to write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like 말고 뭐 would like 원하다. So, yes, about them.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냐면은 뭐 Miss Park and Mr. Kim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뭐 어쨌든 뭐 other 누굽니까? other school workers 또는 뭐 Miss Lee's co-workers를 가리키는 거죠. Miss Lee의 동료들, Miss Lee's co-workers. 아니면 other school workers 다른 학교 직원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다음에 여기 유가 가리킨 건 미스리라는 거 지칭 찾기.
does Miss Lee thin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료들 they will like 뭐, that은 뭐지 왔다 I 여기 이제 원래는 이거 대시 오면 안 되네요. 그렇죠? 원래는 대시 오면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대시 오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냐면은 데미 와야 될것 같은데. 아, 데스는 이거 대신 왔다. 데스는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단수. 뭐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스토리스 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데스는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스토리 쓰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라고 내가 미스 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이거 겉 만드는 대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겉 만드는 대신 뭐할수 있다. 목적으로 사용할 때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대신 뭐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 그렇죠. 지시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 생략하면 말이 안 됩니다. like의 무슨 어가 사라져 버려요. 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대신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론 좋아할 거야. 저 이거 어떤 말했다야? 어찌 말했다야? 그렇죠. 얘가 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그녀가 쾌활하게 보인다는 뭐야 하고 그녀가 쾌활하게 보인다 하고 그녀가 뭐 쾌활하게 말했다 할때 우리말로는 똑같이 무슨 시처럼 보이지만 저런 보이지만 영어를 쓸 때는 진짜 어찌 시를 써야 할지 아니면 어떤 시를 써야 될지 우리는 잠깐 고민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둘 중에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뭐가 와야 될 자리? 부사가 와야 될 자리가 맞고 부사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of course they will 뒤에 생겼다면은 they will like 대시죠. 됐습니까? 그걸 좋아할 거야. of course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됐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대시 없으면 어쩔 뻔했다고? Of course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할 뻔했어요.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할 거야 라고 저 그녀가 말했죠. 시제가 과거인데 이러한 말했다 할 때는 그렇죠. She said. 그 다음 뭐? Cheerfully. 그렇죠. 부사형이 와야 되겠죠. Cheerful 형용사고요. Cheerfully 해야지. 형용사에 ly, cheerful 하면 쾌활한이라는 형용사죠. 거기다가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습니다. She said cheerfully, 쾌활하게 말했다. Okay, they가 가리키는 것은 her co-workers죠. Miss Lee's co-workers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Miss Lee said cheerfull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기 표현입니다. 제안하기 표현. 가서 우리들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자. 제안하는데 제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명령문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Let's 뭐 이런 거쓸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뭐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는 수고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es. 됐습니까? Let's go and say 같이 합시다. 뭐 이게 고잉이 되거나 뭐 제안하기 표현인데 여기에 saying이 되면 여기 앞에 좀 달라지죠? 어떻게 바뀌면 going and saying이 된다? 그렇죠. How about going and saying? What about going and saying? Shall we go and say hello? Shall we 하면 다시 동사 원형이죠. Shall we go and say hello? 제안하기 표현 다양한 거 물어봤는데 엉뚱한 거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이러면서 책이 끝이 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A few 뒤에 복수 명사 A few day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우 이거 S 없 치사하게 S 안 써놓고 만약 틀리냐 뭐 이래 그럽니다 영어는 됐습니까? 영어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약간 쪼잔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신경 막 곤두세워갖고 이렇게 어퓨데이도 맞고 뭐 약간 좀그 마음이 좀 너그러운 친구들 있죠, 그쵸? 그쵸? 뭐 이래도 좋다 그리고 저래도 좋다 하는 친구들이 잘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어떻다 내 성격 파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되게 막 쪼잔한 거막 보면 왜그 띄어쓰기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그렇죠? 야 어떻게 바람이야 바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도 영어를 좀 잘하는가 봐요. 맞습니까? Okay, a few days later, I showed. 알겠습니다. 지금 사형식으로 삼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o 밑에 같은 문장 사형식으로 써놨죠.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할 수도 있다는 거. Awesome하고 cool하고 같다. Awesome 이외에도 뭐 amazing이라든지 뭐 terrific 이런 것들 great, good 뭐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guess what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뭐 그거 뭔지 알아? 뭔가 주의 끄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model A on B, one of 뒤에 복수 명사 온다라는 거. one of our school 카페에 뭐 I told my friends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뭐 특별히 빼먹은 게 없기 때문에 뭐 I showed Miss Lee my book 해도 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She loved my book too.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이 문장 중요하죠. That had, who had special talent. 근데 뭐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뭐를 가진 긴 머리의 소녀, 특별한 재능을 가진 coworkers. 얘를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렇죠. with로 바꿨어도 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 표현이 되죠.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ith special talent. 뭐 복수형 수일치 수의 일치 이런 거 사소한 거 동격이라고 밑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놨죠. 미스 박 어너더 나왔는 거 주의하였습니다. 어너더 나왔기 때문에 코워커에 대한 소개가 한명더 이어지는 거 어너더가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문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디어더라든지 어더 같은 거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는 Another school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그러니까 뭐 이거 she 안만 길어봤자 she를 쓸수 있는 거죠. She won a dancing contest. Dancing이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라는 거. 그다음에 Mr. 김, 저 janitor at 뭐 전치사 어디 어디에서 할때뭐 s죠. 우리 학교의 janitor 이렇게 할때또 janitor at our school 우리 학교의 janitor인 Mr. 김은 he was once의 의미 한때란 한 번이 아니고요. 한때 an adventurous park ranger였다 라는 거. 그다음에 I want to 하고 같다라고 밑에 소개하고 있네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I want to write. 그래서 to 부정사밖에 못 온다는 거. writing 안 된다는 거. About Mr. Lee and Mr. Kim. 아, Mr. Park, Miss Park and Mr. Kim. Miss Lee's co-workers. Do you think that? 얘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온 that은 안 된다는 거. 의도적입니다, 이거. Do you think that? They will, your co-workers will lik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여기 이제 이 that을 superhero stories about them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이거 단수야 복수야. 이거 superhero stories about them이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얘 대신 오고 싶으면 원래는 that이 아니고 those를 써야 되는 거야. 대신 썼는 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고, I asked Miss Lee.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she said cheerfully. 자, cheerfully 형태 주의하였습니다. cheerful 이런 거. 그녀가 쾌활하게 보였다는 she looked cheerful이지만, 쾌활하게 얘기했다는 어찌 말했다기 때문에, 형용사형이 아닌 부사형.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내용 파악하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뭐그뭐 어떤 뭐 능력조 뭐 people in danger 그쵸 위험에 처한 사람들 막 도와주는 뭐 뭐를 뭐어어 스쿠터 that can fly죠 날아다닐 수 있는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뭐 위험에 빠진 사람들 구해주고 또 특별한 능력 뭐가 1초에 쿠키 100개씩 만들어서 이제 홍길동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애, 뭐, 그렸고요. 그래픽 노블 그렸고,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 정도면, 좀 친구들한테 자랑질 해도 되겠어. 라는 정도 완성시킨 다음에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멋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이게 누구를 본떠서 얘기했는지 만들었는지 이 슈퍼히어로 누구를 본떠서 만들었는지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한테도 자 당신을 본떠서 이거 만들었어요. 어때요? 라면서 이제 보여준 거죠. 보여줬더니 뭐 당연히 마음에 들어 했고 그 다음에 나만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니네 학교에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뭐, 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모험심한 파크레인저이셨던 분도 있고요. 오케이, 파워레인저는 아니었네, 다행스럽게. 재미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뭐, 마블도 보면, 뭐, 아이언맨만 처음에 나왔다가, 뭐, 아이언맨 다음에, 뭐,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뭐, 이러면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들 나왔고, 나중에 뭐, 얘들이 단체로 막 나와가지고, 뭐, 외계인하고 싸우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이게 시리즈물 만드는 거죠. 오케이, 마음에 들어 할 거라 했고, 인사한다는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것들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재능은 탤런트죠. 우리가 이제 TV에 나오는 뭐 어떤 배우를 보고 탤런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콩글리시라는 거, 액터라고 해야 된다는 거. 배우는 액터라는 거. 그 다음에 한때란 뜻을 once. 그 다음에 동료 co-worker.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시네요? 모험심이 강한 adventurous. TURUS 명사형은 비교해서 adventure죠. TURE는 모험이란 뜻의 명사라는 거. adventurous 들어갈 자리에 adventure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cheerfully 어찌시죠? cheerfully 어찌? 쾌활하게, 명랑하게, 활기차게. awesome 어떤 시죠? awesome 어떤 멋진, cool하고 비슷한 뜻이고. 그 다음에 제니터 명사로서 관리, 경비원 이런 뜻이죠. 관리인. 그 다음에 기브어웨이는 뭐 하다? 그렇죠. 나눠주다 이런 뜻이겠죠. 막 뿌려주는 거. 기브어웨이. 이런 것들 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안 했나? 했는데?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왜안 써있지?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1과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갖고 다 채점을 못했고요. 채점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뭐 일단 보자 이거였지?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질문 파트에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뭐 여러분들 다양한 답이 있을 텐데요. 자, 꼭 수정 모드 말고 제한 모드로 꼭 해주세요. 제한 모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할때막 이거 다 없애지 말고 이거 뭘 지워버리면 내가 뭐 중에 물었는지 몰라요. 오케이.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표준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남이야 무슨 뜻이었어요? 남이야. 그렇죠. 그런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이렇게 날려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삭제와 동시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남이? 됐습니까? 자, 뭐 하는 중인지 물었으니까 여기에 나는 저 뭐를 사용해서 나의 낡은 청바지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난 만들고 있어. I am making 무엇을? 스마트폰 케이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뭡니까? I'll 그렇죠. Out of my old jeans. 나의 낡은 청바지를 사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었으니까 진행형으로 묻고 대답도 진행형으로 I am making a smartphone case. 그래서 이 문장의 중요 수고는 뭐고? Make A out of B고 얘 뜻은 그렇죠. B를 사용해 B로 A를 그렇죠. A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out of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물이 온다. 재료가 온다. 재료가 온다라는 거였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와우, you are. 자, 이 부분의 표현은 와, 너는 낡은 옷 재활용하는 것을 잘한다. 능력 말하기죠. 그래서 you are. 그렇죠. You are good at recycling. 그렇죠. Old clothes죠. 낡은 옷을 재활용하는 걸 잘한다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뭐 일단 답은 뭐밖에 안 된다? 밖에 안 되는데 to recycle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저쪽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친구.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밖에 안 된다?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동, 명사가 와야지. 얘는 안 됩니다.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나미가 잘하는 게 뭔지 나왔어요. 나미 is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였어요. 칭찬하니까 나는 이제 뭐 재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뭐를 위해서 좋다? 우리들의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like to recycle 또는 recycling 이두 개가 되죠. 그렇죠? like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될 거고요. I like to recycle. 그래서 재활용 여기에 와야 될 의미가 재활용하는 것인데 이게 뭐 만약에 뭐 want면 to recycle밖에 안 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그렇죠? like 대신에 뭘 써도 would like를 쓰면 그건 원한다기 때문에 안 되죠 지금. 그렇죠? like 대신에 뭘 써도 돼요? enjoy를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근데 enjoy가 사용되면 뭐밖에 안 된다? 그때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enjoy recycling. 근데 like이기 때문에 I like to recycle. I like recycling.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단 재밌다 했으니까 it's fun 해도 되고 it's interesting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재밌어. It's fun 또는 interesting. And it's also good for our earth.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냐 물어본 이유는 뭐뭐를 잘하다라는 표현은 뭐지만 good at이지만 뭐뭐에 이롭다는 표현은 good for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선택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what is fun and what is good for our eart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s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recycling is to recycle도 됩니다. to recycle is fun and to recycle 대신 온 is죠. to recycle is also good for our ear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Hello everyone. I'm 김유진. 뭐, 일단 인사하고요. 자기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의 반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I want to be your class 그렇죠. president란 뜻이었죠.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여러분들의 class president 되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계속합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여기에 어가 있어요. 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 무슨 품사자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가 이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I am a good 그렇죠. I am a good listener and always I랑 어울리는 I try죠. 그 다음에 이 try의 뜻이 내용상 시험 삼아 도와본다예요. 도와주려고 애쓴다예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I always try to help others. 그럼 others가 되면 모두 돼요. Other 그렇죠. other people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뜻으로 others도 되고 other people 되죠. I'm a good listener and I가 생겼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앞에 있습니다. And I always try to help. 항상 도우려고 했습니다. Others 또는 other people. 자신의 성품을 자랑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재미있는 활동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뚝 써놓습니다. 나는 또한 좀뭐 하는 것 계획하는 것 재미있는 학교 활동들 계획하는 걸 잘한다. 그럼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activities. 복수형 써야죠. Okay, 원어를 잘하는 표현이니까 I am a good planner도 되지만 I am a good fun school activities planner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e good at, be skilled at, be excellent at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Okay, 여기에 뭐 이것도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산 뒤에는 뭐뭐 하는 거 놓을 땐 동명사밖에 안 됩니다. 알겠니 규현아? 자, 계속해서 여기에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날 위해서 투표 좀 해달라. 날 좀 찍어달라는 문장이십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이다. I'll work hard. 뭐를 위해서? For our class. 그러니까 so 제발 뭐 좀 해줘. Please vote for me. 됐습니까? 자, 이거 hardly. 자, hard하고 hardly. 추석이나 설에 명절에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그렇죠. 왜 안 모인다?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cheerful하고 cheerfully하고는 달라. cheerful 어떤 쾌활한. cheerfully 어찌 쾌활하게. 하지만 hard는 자기 혼자 어떤도 하고 어찌도 합니다. 어떤 부지런한. 뭐 힘든. 어려운. 그 다음에 어찌 열심히가 부지런하게란 말이죠. 부지런하게, 힘들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기 혼자 형용사의 뜻도 갖고 있고 부사의 뜻도 갖고 있고 하들리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거의 안 하는. 그렇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뭐 배울 때 배웠어요? 빈도무사. 그렇죠. 빈도무사. 같은 말은 뭐가 있었더라? Seldom 또는 Rarely. 레어템 알죠 여러분들? 그쵸. rarely, 드물게. 전부 다 seldom, rarely, hardly, 내 안에 뭐 있다? 안 있다.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I will work hardly for our class 하면 나는 우리 반을 위해서 거의 일을 안 할 테다라는 완전 이상한 뜻이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원희가 별거 안 써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에서, 그 다음에서 뭐,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 할 때, 뭐뭐 해서 고맙다. Thank you. For 그렇죠. listening to me. 그러니까 전사 뒤에는 하다가 오고 싶으면 하는 것 ing 형태만 가능하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대화냐면 이제 뭐 신디가 뭐 어떤 긴장되는 일이 있어요. 그쵸? 긴장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걱정을 막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디 표정이 지금 완전 어때서? 그렇죠. 완전 썩은 표정이죠. 막 이런 표정이라서 지금 이제 어떤 신디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이 신디. Something wrong. 그렇죠. I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신디 표정이 이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Yes. 라고 대답할 것 같으니까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권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해. 이게 권유하는 표현이라면 뭔가 잘못된 게 있어라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권유하는 표현에서 묻는 문장에 썸을 쓸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다? 대답이 나올 것 같을 때는 물음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any가 아니고 썸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Is something wrong?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표현이다? 걱정하기 또는 뭐 그 안부 묻기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안부 묻기, 걱정하기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렇죠? 뭐 문제가 뭐니 이럴 수도 있죠. 문제가 뭐니?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 다음에 뭐가 있니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잘못된 뭔가 있니?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것도 됐죠. 있니? There. 어떤 뭐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뭔가가 있니?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도 됩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뭐? What's the problem? 이런 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라든지 Is something wrong? 이렇게 걱정하는 표현들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디가 하는 말입니다. 신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학교 전체 앞에 서가지고 강당 같은 데서 학교 전교생들 다 모아놓고 뭐 해야만 된다? 연설을 해야만 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떻다? 매우 긴장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일단 연설하다라는 수거는 뭐고? Give a speech. 그러면 연설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I must give a speech도 되고 I have to to give give a a speech speech. 둘다 되죠.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둘다쓸수 있는데 뭐 하나를 지우고 이름 골라야죠. I have 본문에는 I have to give a speech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must, I should, I must have to give a speech. 그 다음에 in front of whole school, I'm so nervous. I'm so worried 해도 된다 했습니다. 난뭐 긴장돼 걱정돼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만 한다는 must만 되는 게 아니고 have to고요. 여기에 not을 넣으면 달라진다 했습니다. I must not은 뭔 뜻이고? 그렇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였고요. 여기다가 I have to에 not 넣으면 뭐예요? I don't have to고요. I don't have to의 뜻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must하고 have to는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같은 뜻일 수도 있다.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 말고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have to하고 같은데 not을 넣으면 must not은 금지라 했어. must not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to에 not 넣으면 뭐가 되고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가 되고요. 이거는 할 필요 없다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걱정되고 이러니까 이제 위로하는 표현 이제 위로하기가 나오는 거죠. 위로하고 충고해 주기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don't worry, don't be nervous 같다 했죠. don't worry, don't be nervous 긴장하지 마, 걱정하지 마. don't be worried, don't be worried. ed 형 때문에 형용사니까 be 동사 붙이고요. don't be worried. 지금은 동사, don't worry, don't be nervous. 자,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스피커겠죠. You are a very good speaker. You can speak very well. You can give a speech very well.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죠. You are good at speaking. 됐습니까? 그다음 확신 표현하기죠. 그래서 I'm sure, I'm certain. That you wi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You will do a good job. 그래서 생략된 거 여기에 I'm sure that 겉만 드는 that 여기 생략됐죠. 어디에 무엇이 생략됐나요? 이런데요. 그냥 that만 떨렁 써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드야 지금? 제한 모드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다 알죠. 여기에 that이 썼다라고 아니까 위치하고 뭐가 생략됐는지 다알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고마운데 뭐 때문에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죠. 그래서 thanks for saying so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saying so. 그 다음에 훨씬 더 도와줬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I feel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저 얘들 뒤에는 무슨 급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훨씬 5종 세트.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뭐 이거 이제 시험 칠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거 배웠겠죠. 훨씬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저 모두 골라라 막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안 외워졌겠죠. 그렇죠? 한 20번 정도 much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이러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한 20번 하면 외워지겠어요? 잘안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거 꼭 익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지. 머리가 좋고 나쁜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대화입니다. 내일이 엄마의 생신인데 뭘 해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쵸? 케이크 구워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구워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이유가 네가 이걸 잘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랬더니 이제 뭐 좋은 생각이고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이런 대화로 마무리되고 있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내일은 어머니 생신이야.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그녀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만 될까? What should I do for her?
그렇죠. What should I do for her? My mom 대신 왔죠. 오케이. 여기다가 너는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 앞에다가 do you think랑 합쳐볼까요?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for her? 됐습니까? 갑자기 뭐로 바뀌었다? 간접의 의문. 됐습니까? 그러니까 do you think를 여기 넣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뭐 구하기? 충고 구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for her? 너는 내가 그녀를 위해,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도 되고요.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for her? 해도 되고, do you think 없애버리고, what should I do for her? 라고 직접 물어도 되고요. 오케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여기 이제 뭐 이거 bake도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bake A, B 하면 무슨 뜻인데 A에게 B를 구워주다 라는 뜻인데 얘를 뭐로 바꾸면 bake B 하면 전치사 모은다 for A를 한다는 거. 됐습니까? B를 구워준다. 야, 구워주려고 그러면 뭐 정성 들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by나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by나 make처럼 for를 써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충고학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안 되겠죠. 그래서 why do you? Why do you 하면 진짜 왜 굽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야. 제안하려고 충고하려면 why don't you bake?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초당타는 굴지 마시고요. For her, 그녀를 위해서 why don't you? How about? 자,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다른 표현 방법은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됐습니까? 또는 명령문으로 bake a cake for her.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여러분 이제 O 형식 배웠으니까 나는 충고한다. I advise. 누구한테? You. You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bake a cake for her. 이런 것도 다 된다 했습니까? I advise you to advise A to do. I advise you to bake. Why don't you bake? How about baking? You should bake. Bake 이런 것들 잘하는 거 표현하기 You are good at baking 하면 되겠죠. 전치사 뒤에 to 부정사 안 됩니다. 규현아 You are good at baking. 너는 빵 굽는 거 잘하잖아. 권유하는 다양한 표현 봤고요. 그 다음에 You are a good baker 해도 되겠죠. You are a good baker. You are skilled at baking. You are excellent at baking. 됐습니까? You can bake. Very well. 그렇죠. You can bake very well. 이런 것들 잘하는 거 표현하기 많이 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그렇습니까? 그거 좋은 엄마를 위해서 baking a cake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본문에는 대시 없는데 넣어봤어요.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될 수 있고요.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확신 말하기죠.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that 어머니께서 그것을 엄청 좋아할 것이라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데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it은 your cake 대시 왔죠. Your mom will love your cake. 확신 말하기 I'm certain. 자, 자신하는 이라는 C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자신하는 그렇죠. confident. I'm confident that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It is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I'm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I'm sure that 이런 것들이 확신 말하기 또는 your mom must be love it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Jaden? 했더니 나는 만화를 당연히 뭐 하고 있겠어? 그리고 있다. 어, 여기에 잘못된대요. 그쵸? I am drawing. 그쵸, drawing. 오가 하나 빠졌네요. 좀 이따 고치겠고요. Really? 자, 허락받기죠? 내가 그것들 한번 봐도 여기 카툰스가 복수니까 여기 당연히 카툰스 대신 올 수 있는 거 복수형 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May I take a look at them. 됐습니까? May I가 되면 can I? Could I?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을 때 Can I take a look at? May I take a look at? Could I take a look at? 아직 안 돼. No, not yet. 줄임말이 No,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그러니까 아직 볼수 없는데 허락하지 않는 편이고요. 왜안 돼? 좀 보여줄 수 있잖아. 안 그래? 그쵸? 그니까 왜안 돼? Why not? 넌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잖아. You can show me a A few. few. 왜 a few냐 하면 여기 뭐가 생겼다기 때문이야. A few. Cartoons. 그쵸. 셀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 복수형. 이니까 이것만 가능하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넌 이거 골라가지고 이거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내용상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넣으면 넌 나한테 거의 안 보여줄 수 있잖아가 이상한 뜻이 되니까 안 되고요. 얘들은 둘다 문법적으로 다안 되는 거고요. 카툰즈가 복수 명사가 사용됐으니까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없니? Can't you? 여기에 you can 있으니까 부가의 문맨 Can't you? Can't you show me a few? 보여줄 수 없니? 오케이 될것 같아. Well, I think so. I guess so. 그렇죠. 될것 같다. 여기에 얘는 뭐 대신 왔냐? I think that. I can show you a few. 대신 왔다 했습니다. I think that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I think that 얘가 I think so가 I think that I can show you A few. 내가 너한테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I can show you a few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시간이 지난 뒤에 뭐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죠. 웃으면서 마음에 들고 정말 너는 뭐 그리는 것을 잘한다는 얘기고요. 너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단 얘기죠. 난 뭐가 되고 싶지 않. 그러나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의 그리기 실력이 어떻다고 충분히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죠?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이제 뭐야 약간 이제 뭐저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진짜 뭐 잘한 그리고 뭐 너는 뭐 독특한 뭐를 막 갖고 있고 뭐 마음에 든다 뭐 얘도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고마워. 넌 나의 하루를 정말 멋진 하루로 완성시켜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친구가 만화에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하하. Awesome. I like your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그러니까 뭐, awesome, amazing, cool, terrific.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so? Do you think so? So가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그렇죠.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그러니까 So가 이렇게 문장을 자꾸 잡아오기도 하죠.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넌 정말 내가 really good at drawing 하더라? 그것을 생각하니? I want to be a Mr. Ball.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그렇죠. Enough가 충분히 라는 뜻일 땐 뒤로 가야죠.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그래서 드로잉은 그리고 있는 기술이야. 그리는 것을 위한 기술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겠다? 동명사겠죠.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음에 드는 이유, 아유, 뭐, 무슨 그런 겸손한 말씀을. 이렇게 훌륭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your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I'm sure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You'll be a great cartoon 하면 웃기겠죠.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I am sure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Okay, 그래서 모두 확신 표현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I'm certain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I'm confident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You must be a great cartoonist. 됐습니까? 모두 된다고? You must be a cartoonist.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Thank you for saying so. You just made my day. 그렇죠. 시제 과거로 써야죠. You just made my day. 하루를 멋지게 완성시켰어. 잠깐만요. 지나가기 전에 아까 칼톤 어디 갔어? 칼톤. 컨트롤 F 한번 해줘.
컨트롤 F를 하면 찾기가 됩니다. 우정.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